포항시 흥해읍 주민들이 영일만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노선을 신설해 줄 것을 항만당국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울릉군의 대형 여객선 유치 사업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여객선 추진위원회는 영일만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노선을 신설해달라는 주민청원서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습니다. 흥해읍 성인 인구의 80%인 2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KTX 포항역은 물론 인근 고속도로와도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뱃길이 다변화되면 울릉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영일만항에도 여객선을 유치해 지진으로 침체된 흥해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여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들어와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상품도 사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두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여객선 계류 장소는 컨테이너항 바로 옆에 어선부두. 수심이 깊은 데다 파도가 잔잔해 접안이 가능하고 어민들도 상당수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일만 항이 지금 어민으로서는 너무 그 낙후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사람 속에 장사라고 유치 쪽으로 가서 우리도 이거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선석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는 입장입니다. 어선 등 각종 선박들의 입출항에 방해가 되지 않고 터미널과 주차장 등을 지을 수 있다면 여객선 접안도 가능하도록 항만 기본계획을 변경해 여객선사 공모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시설이 적합하냐 안 하냐, 선박 교통 안전에 문제가 있나 없나 등등 비롯해서 그 면허 기준이 있습니다. 인공창에. 네. 네. 그 기준이 충족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상당수 낚시 여선들은 반대하고 있어서 기존 항만 이용자들의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수협을 통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